참사 전에 여러 건의 신고 전화가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책임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초의 참사 시점에서는 뭐 민간의 자율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나 부분은 좀 부정적이거나 애매하게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경찰에서 공개한 11건의 녹취록에 이제 시민들의 압사 가능성에 대한 제보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면서 네.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좀 강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 11시 36분, 윤익은 경찰청장은 12시 넘어서야 이 상황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논란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건 이후에 어떤 정보 문건 관련해서 민간 사찰 의혹 부분도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경찰의 이 사건의 예방과 대처, 그 이후에 진행 처리 과정까지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추모가 우선이라는 여권에서도 경찰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완전히 여권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고 전까지 모두 12차례의 급박한 구조 신호가 있었습니다.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여권의 기류가 정말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틀 전만 해도 추모의 시간이지 추궁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보신 바와 같이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것이 대통령실과 뭔가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크게 보면 대통령실의 화살도 경찰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기조는 약간 중립적이거든요. 오늘 내놓은 기조는 어떤 거냐면 진상조사를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겠다. 이게 기존데요. 다만 실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네. 이게 경찰 쪽에 책임을 좀 부각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게 대통령실이 언제 어디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 요거를 밝혔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은 시간은 밤 10시 53분이에요. 네. 이게 참사가 난 지 38분 뒤죠. 10시 예. 15분을 그 사고 시점으로 네네.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보고를 했느냐.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보고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네. 경찰이 보고한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즉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보고하지 않았고 소방이 보고를 했다. 그리고 보고받은 시간은 이미 사고가 난 이후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뒤집어서 보자라고 하면은 경찰이 제때 보고를 못했다. 네.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점을 우회적으로 대통령실 네. 브리핑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압수수색에 동시에 들어갔어요. 네. 경찰청이 주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기관들을 다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8개 기관인데 그중에 7곳을 압수수색을 오늘 했습니다. 또 같이 경찰이 한 거 하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가 용산서장을 바로 교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대기 발령을 냈고요. 새로운 용산서장을 오늘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큰 그림을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화살이 경찰로 가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요. 경찰 내부에서도 즉 경찰청에서도 그중에서도 용산서가 문제다 이렇게 좀 지목을 한 그런 그림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댓글을 봐도 뭐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 뭐 이렇게 보는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초점이 경찰, 그중에서도 용산경찰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 뭐 이렇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경찰청에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했는데 네. 본부장은 이제 서울청 아닌 지역의 경무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청 자체가 이해관계가 관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재한 경무관이 창원 중부서장인데 이렇게 임명을 했고요. 두 가지를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형사 책임만 묻기 시작하면 재난의 진정한 원인과 진상규명 좀 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자들도 모두 진술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실제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동일한 재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 중심의 진상 규명이 과연 적절한가. 세월호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청해진 해운으로 모든 형사 책임이 미뤄지면서 네. 혹은 함장
이런 분들에게 형사 처벌이 중심이 되면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짚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뭐 직무유기 관련해서 형사 책임 가능성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과 별도로 아주 높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보다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는 이 배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역 축제를 전부 취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사가 일선 경찰들 향하고 있다 보니까 일선 경찰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직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요. 헬로윈 당시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경찰 병력을 요청했지만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 또 다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태원 파출소 직원으로 보인 사람이 쓴 글을 또 보겠습니다.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했다. 경찰청, 서울청은 뭐 했냐. 일선 경찰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기점이 윤희근 청장의 예. 발언 때문이에요. 윤희근 청장이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선 경찰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네.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태원 파출소의 한 경찰이 실명으로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방금 소개를 해주셨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캡처된 화면도 좀 구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같이 좀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화면 네. 가득 있었는데 무능한 지휘관이 경찰을 무능하게 만든다. 또 누구보다 고생한 건 현장 직원이다. 현장은 경찰 수뇌부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쓴 글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이 아주 화면 가득 달려 있었고요. 네. 지금 이게 결국에는 큰 그림을 보자면은 경찰 내부의 책임 공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은요. 경찰 내부 문건이 보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자면 뭐 용산서 정보과에서 원래 헬로윈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부 문건을 만들어서 공유까지 했다. 이런 예. 보도도 나오고요. 또 서울청에서도 이미 앞서서 헬로윈 축제 대비해야 된다 이런 내부 문건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즉 이 내부 문서라는 건 사실은 기자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보도가 된다라는 건 누가 제공을 한다라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이런 준비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 내부 문서들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내부 갈등의 한 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공직사회나 공공기관 전반이 실적과 책임 이 두 단어 속에서 있어서 진상규명과 이제 뭔가 재발 방지 그리고 사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부분에 관한 책임 의식이 다소 실종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참사를 수습해야 하는 총리나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일 또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And to what to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필요하면 제도를 고치고 I'm sorry for the technical troubles and if you have trouble hearing the interview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전 세계 언론인 앞에서 농담이랍시고 이런 발언을 한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알려진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 일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주영 장관이나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난에 있었던 정은경 청장의 이제 메시지 관리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감 있는 언어들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관련 정부 책임자의 미덕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뭐 최근에 또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언어들이 굉장히 좀 부적절함을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 때문에 인적 쇄신론이나 교체론도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을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네. 여권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좀 일반론이라고 할까요? 다수는 이상민 장관은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에는 물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고요. 네. 혹은 버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버티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피해가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권 내부로 보자면은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실 기류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기류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경질 분위기는 없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나는 게요. 굉장히 강도를 높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까지 물러나야 된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이미 국민들 마음에는 장관이 저렇게 좀 거친 말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라서 마음 밖에 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마음이 좀 차겠느냐. 열을 줘야 될 때 오히려 열다섯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 총리까지 물러나고 전반적으로 다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의중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게 있어요? 대통령실 예.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쉽게 내치진 못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이랑 같이 분향소에 갔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미 경질을 하진 않았지만 일종의 재신임에 가깝다. 그러니까 다시 인정을 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대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제일 실세의 장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는 이상민 장관이 더 우위에 있다 이런 평가도 하거든요. 근거가 뭡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은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지만 이상민 장관은 친구 같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더 밀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다 수설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네. 다만 여당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힘은 좀 물러나야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뭐 사사로운 친분으로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네,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쯤 사과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애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지침이 애도와 침묵을 동의어처럼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재난에 적절한 애도의 방식, 언어, 형태들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그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김용규 씨 사망했을 때도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서 네. 특별한 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재난과 관련된 조사들 이런 실태조사 같은 걸 동반한 계획들이 포함된 어떤 메시지가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와 함께 네. 그런 종합대책을 좀 금주 중에는 이야기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과와 함께 대책까지.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국가가 뭐 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직무유기죄는 사실 성립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국가 배상, 그러니까 민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넓게 법원에서 봐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개인에게 일일이 그런 법원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통해서 국가 배상을 하는 방식이 적절할 거냐 아니면 특별한 다른 위원회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정치권과 정부가 좀 고민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